안녕하십니까?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제품은요, 아이바네즈에서 나온 10W짜리 앰프 IBZ10G라는 제품이네요. 이게 제품명이 맞죠? IBZ, 그러니까 아이바네즈 10G. 요 제품은 10W짜리 기타 앰프고요. 뭐 기존에 나왔던 어떤 다른 앰프들과 마찬가지로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출력도 집에서 쓰시기에 충분한 10W짜리 출력이고요. 특히 뭐 아이바네즈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와서 뭐 굉장히 외관도 그렇고 앞에 어떤 질감이나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앰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뭐 10W짜리 앰프들 뭐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는데,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이바네즈의 브랜드 뭐 네임 밸류가 있듯이 좀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잠깐 노브를 살펴보시면은, 요쭉 당기시면 보이시나요?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앰프에는 보시면 여기 인풋 단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버드라이브라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온오프 스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의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게인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볼륨 노브인데요. 요 게인이 뭐 2채널짜리 같은 앰프들 보면은 클린 게인도 올라가고 그런 거 있는데, 요거 게인은 그냥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가 걸렸을 때만 작동을 하고요. 클린 톤에서는 이 볼륨만 가지고 레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베이스, 미들, 트래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3밴드 이퀄라이저를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CD 인풋 단자가 있어서 CD에서 3.5에서 젠더를 이용해서 5.5로 젠더를 쓰셔서 CD를 같이 놓고, 아예 틀어놓으시고 같이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폰, 헤드폰 단자죠. 헤드폰 단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파워 스위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뭐 뒷면 보시면은요, 똑같습니다. 밀폐형이에요. 뒤에 밀폐형이고, 뭐 뒤에 따내면 뭐 오픈형 되겠지만 뭐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조국은 뭐 중국에서 제조된 걸로 나와 있고요. 이게 아이바네즈인데 AS는 인천이네요. AS 여기 032507에 5350한거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전화번호 같아. 이게 콜트 AS 전화번호네. 거기서 AS를 해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펴보시면은 뭐 연습용 앰프니까 많이들 연습용 앰프 써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소리 들어가나요? EQ 조절하시면요, EQ 폭에 따라서 뭐 아예 안 나는 연습용 앰프도 있어요. 근데 트래블도 많이 들어가고 뭐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안넣을 때는 이 정도인데 넣으면은 이 정도 나오고, 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딱 확연한 EQ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불만인 게, 뭐 클린톤은 다 그냥 그럭저럭한데 오버드라이브가 뭐 눌렀는데 별로 뭐 이펙터만큼 안 나와서 다들 오버드라이브 쓰시고 그런데, 요 제품 10W짜리인데도 쓸만한 오버드라이브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같이 그냥 연습, 아 연습이 아니고 그냥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좀 볼륨을 작게 했는데, 이거 지금 볼륨 크게 하면 안 되죠? 크게 하시면 제가 줄여드릴게요. 아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볼륨 3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더 이상 이게 뭐 이 올린 상태에서 치면은 이 들어가는 소리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도 뭐 연습용 앰프 이것저것 뭐 만져보고 그러는데, 뭐 비싼 거 좋은 건 좋죠. 네, 요 가격은요, 제가 뭐 보니까는 국내에서 나오는 15와트 앰프보단 좀 비싸네요. 그래서 6만원이 살짝 넘는 그런 가격인데, 사실 질감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것도 쳐보고, 전에 매장에 있을 때 뭐 고객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면 이것도 쳐봐드리고 저것도 뭐 테스트하는 소리 들어보고 그러면은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바네즈라는 또 브랜드 뭐 밸류도 있고 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선택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잠깐 어떤 소리 난다, 그리고 가장 오늘 그냥 생각하시면 들으실 것은, 일단은 어차피 이 팩터를 안 꽂고 연습을 하시잖아요. 안 꽂고 연습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게인이 가장 좀 잘 나오는, 그래서 EQ 조절하고 게인을 했을 때 뭐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보통 이렇게 메탈 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렇게 뭐 V자 EQ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중음 때 딱 해가지고 요 정도, 요 정도도 이렇게 잘 나오고, 그래서 게인을 좀 찾으시는 분들은 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국산이나 어떤 그런 같은 동급의 앰프들보다 게인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다른 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뭐 마감이야 요즘에 다 잘 나오니까. 근데 뭐 혼자 하니까 쓸쓸하네요 사실. 근데 그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욕 안 먹으려고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조심히 잘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알아본 제품은요, 같이 봤던 제품은 아이바네즈에서 나온 10와트짜리 앰프 IBZ10G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